이 장면은 지금은 2014년, 15년에 가자지구 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중해 쪽에요. 가자지구를 통과하면 시나이 반도로 가는 거예요. 시내 광야 쪽. 지금도 옛날 같은 형태로 메추라기는 실제 이동 중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메추라기를 거둔 것이 10호멜인데 얼마 안 돼요. 빌량이 230리터. 별 충격이 안 되죠. 그냥 2톤 정도 트럭에 꽉 채운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렇게 닭장차 하나에 메추라기를 꽉 채운 거를 거둬들였다. 조금인가 아닌가요? 근데 저거를 다 펴서 널어놨다고 얘기했죠. 포를 뜨는 거죠. 저거 널어놓으려면 이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 필요하지 않아요? 한 집에 저 정도면 옆집에서는요. 온 천지사방에 발 디딜 틈 없이 메추라기가 깔려버린 장면을 연상하면 기쁜가요? 뭔가 힘든가요? 그냥 처음엔 좋은데 그냥 그렇죠. 진리지, 진리라고 제가 말하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다른 거는 포를 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완전히 건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북어 포를 뜰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포를 뜰 때 습한 부분, 마르지 않은 부분은 독성이 있을 수가 있죠. 메추라기를 급하게 먹잖아요. 마르지 않은, 완전 건조되지 않은 메추라기를 먹으면 탈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져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것을 사람이 제대로 좋지 않고 그냥 뭐랄까 그 예, 내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 물입니다. 그랬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메추라기를 잡아들이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푸대자루가 없었잖아요. 비닐봉지도 없었는데 잡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다 동원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깔려있는 애들. 밟힐 정도로. 그 느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메추라기는 이미 지중해 그 수백 킬로를 건너왔으니 지쳐있는 애들인데 그냥 때려서 잡는 거 아니에요? 잡는 사람도 지치는 거죠. 그 느낌.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 동원해서 메추라기를 2, 3톤을 걷어들였다. 이제 내일부터는 먹을만하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면 다 뻗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메추라기 배를 갈라서 내장 빼고서 다 포 떠서 이제 말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나는 냄새들. 냄새, 또 옆집 냄새, 뒷집 냄새, 냄새 꽉 차오르는. 네, 감사가 넘치는 만나와 메추라기 현장으로 잠시 가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만나를 걷어들이는 장면도 사람들이 그냥 쫙 깔려서 그냥 광야가 모래가 많겠죠. 거기에서 뭐 구별을 되어지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무성의한 애들은 돌도 많이 집어넣겠죠. 근데 실은 한국 옛날 쌀이 정부미에 벌레도 많았고요. 돌도 많았잖아요. 무게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차이 나는 나라에서 만든 그쪽에는 돌도 많이 넣잖아요. 철강을 수입했는데 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철강도 팔잖아요. 제가 그 나라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차이 나는 나라가 있어요. 예, 어쨌든 뭐 그런 부분 속에서 그냥 그런 것들 차이가 있어요. 예, 자꾸 그 나라가 생각나서 그 나라엔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죠. 보이 차이 뭐 이런. 근데 그게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실제 접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 속에는 예, 많은 그것이 있죠.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거고 실제 그 메시지가 줬던 치열한 어떤 것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치 뇌관이 제거된 감각이 거세된 밋밋한 이야기를 보는 우리와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진짜 심겹게 그 현장을 느꼈던 이들과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셨던 것처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느낌이 개운하지만은 않죠. 예, 뭐 그리고 하늘에 만나가 내린다 할 때 그 뭐지 그 만화 영화에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연상 안 해도 되겠죠? 땅에서 맺히는 거잖아요. 그 성경은 팩트잖아요. 이슬이 맺힐 때 맺혔다고 그러지 그냥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닌 거죠. 예, 다음 들어갈게요. 예, 기드온의 이야기. 저기도 보면 염소새끼 한 마리 요리 만들어 쿡방 장면이죠. 그러니까 염소새끼 한 마리가 몇 킬로인지를 이제는 살짝 상상하기 시작해줘야 되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고기는 바구니에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왔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 쿡방의 내용 앞에 거 밀가루 22리터 빵 만들어요. 소박하죠? 염소새끼 고기 15에서 20kg로 요리하면 몇 인분? 그죠? 그걸 들고 가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혼자 들고 갔을까요? 안 들고 갔을까요? 혼자 저걸로 다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돕는 사람 없었을까요? 혼자 만들기엔 너무 많은 양이죠. 근데 은밀히 만들었다 얘기하죠. 긴장감 있는 속에서 하여튼 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가는 한 사람의 머리에 마치 한국에서 식당에서 상가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머리에 이거 손에 들고 이 장면으로 기도원이 들고 가는 장면을 연상하면 느낌이 뭐 오나요? 국물과 고기와 떡을 들고 가는 장면. 그냥 체들이 양보해도 머리에는 22리터에 22kg의 떡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 주전자 있었을까요? 뭔지 모르겠죠? 예, 하여튼 갖고 가서 예, 전달했을 때 천사가 그걸로 제물로 그냥 태워서 제물을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로 들어가시면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반복하고요. 예, 날도 저물어 갔다는 것에 주목하는 거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떡을 이렇게 축사하시는 장면을 다 봤다고 우리 믿지만 실제 장면을 보시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 이렇게 떡을 나눠줄 때 출처를 다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장면은 그죠?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것도 봐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이기도 하죠. 예, 그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버이 주일날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기억하시셔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설교도 하셨죠. 거기다 치열한 논쟁까지 있어요. 어떤 거죠? 불말 몇 마리가 끓었는가 그 다음에 황금 병거 금수레 뭐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저 그림이 그 다음 장들 보시면 예, 다 불말이 끄는 예, 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성경에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요 회리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병거를 타본 적이 없죠. 병거는 엘리사가 다가오는 것을 막는 용도였죠. 엘리야는 회를 타고 떠올라간 거죠. 예.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냥 바람 따라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야 선생님 유품 또는 시신 수습하러 삼세를 돌아다닌 거 기억나시죠? 종종 사람이 회리 바람에 휩쓸려서 사라지곤 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 못했던 그들에게는 엘리야가 재앙을 입어서 어딘가로 예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엘리야는 사치스러운 차량을 타본 적이 없다. 그래서 불말 몇 마리냐? 이거 논쟁하지 말자. 예. 그 다음 보시면 제 대신 화관을 찬양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예.
예, 화난 관을 쓰고서, 예. 제대신 화관을 이 노래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노래 부르시면서 그 실제적 이미지를 떠올려 보신 분 계세요? 그냥 제대신 화관을 노래잖아요. 보시면, 예, 가시면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재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에요. 실제요. 초상집에서 죽음을 애도할 때 재를 실제 썼어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머리에 뭐나 올려져 있죠? 저게 향유가 들어가 있는 통이에요. 저것이 모자예요. 저걸 쓰고 있으면 저것부터 기름이 스물스물 촉촉히 내려오는 거예요. 향유를 조금 발라준 정도 아니라 향유로 뒤집어 씌워주는 거죠. 저것을 화관이라 불러요. 영예의 표현이 돼요. 가시면은, 예, 저쪽에 머리에 쓰고 있는 저런 부분이 다 화관이에요. 그래서 화관을 쓴다는 것은 존귀케 되어지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다, 예, 뭐 하여튼 VIP로 대접받다, 여러 가지인데, 재를 쓰는 장면은 슬픔과 고통의 자리이고, 한쪽은 완전 잔치에서도 잔치의 최고의 게스트가 되는 거죠. 그 느낌의 차이가 실제적인 거죠. 근데 그것이 좀 더 빗대서 나오는 거는, 예, 저기 보면 머릿결을 따라 흘러내리던 그 향기로운 기름, 이것이 입체적이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는 느낌을 보는 거예요. 아주 사실적이죠. 그럼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나왔을까요? 쭉 가시겠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저 헬몬산 자락이 마치 하얀 눈 덮인 헬몬산이 하얀 머리가락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 모양으로 빗댄 거죠. 그 다음에 또 화관을 쓸 때도 아까 머리카락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골짜기 따라 흘러내리면서 촉촉한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까지 들어가는 거죠. 저것도 입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니면 진달래꽃 뭐 이런 거 연상할 때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체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장면이죠. 멀리 쪽에 헬몬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던 물에서 촉촉하게 봄철을 맞이하면서 석류나무의 붉은색에 예, 가지가 돋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동화가 아니다. 이것도 다 팩트 체크로 들어가 보는 건데요. 예,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늘 사다리. 예,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뭐, 천사들을 꿈꿨죠.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저런 사다리 떠올리시는가요? 제끼와 콩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얘기인가요? 쭉 그냥, 지나가 보시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일반적인 신전 양식에 보면 이게 성인데 대를 쌓았다는 거죠. 계단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앞에 장면을 다시 가시면요. 계단들이 쭉 있고 층층이 성을 쌓는 거죠. 저것이 지구라트예요. 저것을 굳이 표현하면 바벨론의 신전 양식이라서 바벨의 탑이라 부르는 거죠. 창세기 10장에 이미 등장하는 건데요. 저 부분이 저 사다리가 이 계단길이 꼭대기에 있는 신전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신이 아무데나 하강할 수 없었어요. 거주 이전에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강장을 만들어놔요. 신을 위해서. 그럼 거기서 요기를 한 다음에 계단길 따라서 지상에 내려왔다가 일 보고서 하늘 사다리 타고서 올라간다 믿었어요. 그게 당시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과 종교적 이해를 갖고 있었던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 느낌이 그 언어가 사용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거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던졌던 질문이 기억나세요 혹시?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라는 얘기하죠. 어떻게 오셨냐고 묻죠.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거주 이전에 능력이 없었어요. 신의 신상을 인간이 옮겨주면 따라서 옮겼는데, 예, 하나님의 형, 그거 아무것도 건드린 적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당황스럽죠. 여기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야곱조차도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개념에 찌들어 있었던 거죠. 그 장면 실은 바벨 사건 속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서 성과대를 쌓는 거예요. 그 성과대가 완성돼야만 신들이 지상과 하늘을 오가는데 옆에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게 블랙 코미디잖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신을 위해서 길을 닦고 있는데 그 길이 없어도 출입하는 분이 나타나면 이게 급 당황스러운 건데 여러분들은 별로 당황을 안 하시는 분위기 같아요. 예, 그 다음 장면을 쭉 가겠습니다. 예, 눈동자처럼 예,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죠. 예, 눈동자. 사람은 한 1초에도 이게 몇 번 이상 깜빡깜빡 하는데 하나님은 깜빡깜빡 안 하십니다. 그렇게 지키십니다 하면 뭔가 감동은 되죠. 근데 실제 그 언어는 뭘까요? 예, 이게 예, 눈동자인데요. 이집트 문화에 있어요. 그 눈동자는 관의 뚜껑에 눈동자 그려져 있어요. 쟤는 자지도 졸지도 예, 않는 눈이에요. 저 눈의 기능은 호러스의 눈이라 부르는데 안에 관 안에 담겨있는 미이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집트는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육신을 떠났던 영혼이 낮은 그 부활의 날에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육신 덩어리가 보존이 돼야 돼요. 육신이 사라지면 영혼의 집이 없어짐으로 해서 영혼은 돌아올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불귀의 객이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하늘 개념은 아홉 단계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국에 뭐 있죠? 구천을 떠돈다는 단어 있죠? 아홉 하늘의 얘기고요. 불귀의 객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권력과 경제력의 상징이었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미이라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사막에 갖다 묻어놓으면 자연 미이라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육신 덩어리가 있어야만 했는데 저렇게 관을 만들고 저 눈을 새겨놔서 저 신으로 하여금 미이라를 지키겠는데 눈뜬 상황에서 미이라를 다 도난당했죠. 근데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너희들 지키시겠다는 거죠. 즉 당시 사람들이 있는 유사한 어떤 보호자의 개념을 사용해서 내가 진짜다라고 하는 표현한 거죠. 예, 요나의 물고기 뱃속 또 아시죠?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요. 2박 3일 동안 요나가 머물던 숙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 살아있는 자는 없는 공간이죠. 소에게 충만한 공간이죠. 거기에 숙성됐어요. 3일간. 요나의 몸은 멀쩡할까요? 안 멀쩡할까요? 뼈가 삭고 머리털은 뽑히고 살갗은 썩어가는 거였죠. 아닌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집어삼킨 당했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멀쩡한 요나를 떠올려요. 예, 우리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요나의 모습은 저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어야 되죠. 완전 온몸이 전신 화상을 심하게 입은 사람한테 가장 독약은 어떤 거죠? 강한 햇살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같이 저쪽에서 보면 바닷가 쪽에서 니네까지 뭐 8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냥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얼마 안 뜨거워요. 45에서 50도 정도밖에 안 되는 데를 예, 그 몸으로 갔다. 어떤 느낌일까요? 죽고 싶지만 죽어도 살릴 것 같은 분 아시죠? 요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왜냐면 다시스는 당시의 지중해 문명권은 지구가 평평하다 믿었잖아요. 그 땅 끝에 가면 낭떠러기가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곳을 요나가 가는 이유는 뭐죠?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살려냈잖아요. 바닷속에 가면 하나님은 깊은 물속에는 안 계시다고 믿었죠. 그 당시에 지역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근데도 살려내니까 죽을 방법이 없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광야길을 간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갔는데 온몸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뜨거운 땡볕을 피해서 갔다. 요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기분은요. 그 뭘 고르냐? 인간일까요? 그 다음에 니느웨의 말을 했을까요? 요나가? 혀는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목청은 살아있었을까요? 니네 갔을 때 우리가 니네 백성들이었다면 저 인간도 아닌 희한한 흉측한 물건이 와서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을 막 떠들고 다니는 걸 생각해 보시면 예,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뚜껑이 열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박넝쿨 하나 갖고 왜 쫀쫀하게 그러냐가 아니라 온몸이 완전 그 상태면 조그만 그늘이라도 잊지 않으면 숨막혀 죽는 건데 그 작은 그늘이 그늘이 아니라 요나한테는 목숨줄인 거죠. 그냥 그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느낌이 요나서 안에 가득 차 있는 건데요. 근데 좀 재미난 거는 다시스가 저쪽에 있는데 여기 원래 욥바를 떠나서 지중해변의 한 도시에 큰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거기는 다르 그 성경에 다수순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은 타르수스예요. 다시스는 타르시스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르수스로 배달을 한 거예요. 잘못 배달된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코미디가 담긴 거죠. 타르시스 가려고 하는 요나를 타르수스로 보내시는 배려. 예, 뭐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산스럽게 부산을 갔다 오면 예, 뭐 그렇습니다. 대구에 가서 대구탕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성막과 회막의 이야기인데 이게 레위기서 묵상을 할 때 자주 등장하잖아요. 성막론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하는데요. 예, 저게 성막의 모형이에요. 실제 사이즈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성막들 자체 뭐 그거 같다고 실제 성막 자체가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요즘으로 치면은 작은 공간인데요. 당시에 이집트 신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저 기둥이 있어요. 이 직선 거리가 1.2km밖에 안 돼요. 신전의 중앙로가. 가운데 한 공간에 24m, 정확한 높이가 기억 안 나요. 24에서 32m 정도 높이에 돌기둥이 132개가 있는 것 중에 일부예요. 돌기둥의 원주가 장정 8명에서 10명이 둘러쌀 정도 큰 기둥. 132개밖에 없어요. 신혼여행 가서 저기서 숨바꼭질 하면 100년 해로를 하죠.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예, 한 분만 제 코드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것, 신의 능력은 신전의 크기에 비례를 했어요. 그죠? 얼마 안 돼. 2-3만 평보다 더 평수가 엄청나게 큰 것이 이집트 신전에 그냥 그건데 천막을 지어놨어요. 천막의 사이즈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그냥 20-30평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보일 방법이 있을까요? 화강암과 석회암과 대리석으로 거대하게 햇살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하는 화려하게 새겨진 수많은 상들이 그려진 그 신전과 사중, 예, 사겹이죠. 네겹이잖아요. 성막에 덮개 가요. 햇볕 안 들어오고 바람 안 통하고 공기 탁하고 천막 색깔, 염소털로 짠 천막은 시커먼 색깔이에요. 거기에 올리브 기름으로 밝힌 등불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야, 능력자다라는 생각할 분 있어요? 예, 여기서 필리핀에서 제일 큰 그 뭐죠? 쇼핑센터가 뭐죠? 쇼핑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거기 와 여기 나가면은 오른쪽 가다가 작은 그 구멍가게 안에 있잖아요. 야, 여기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 가게를 그 큰 쇼핑몰 옆에 갖다 놓으면 비교를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 가게 주인 대단한 느낌이 들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는 이 포맷이죠. 신의 능력은 추종자의 숫자와 신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믿었던 그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에게 천막에 거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죠. 느낌도 가지 않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인 거잖아요. 이 등잔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 이런 게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다 또 진설 배웠는데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드는데 이집트는 누룩 넣어서 누룩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훨씬 고소하고 식감이 좋은데 딱딱한 빵 그것만 드시는 분 있잖아요. 경건해 보이시나요? 성막과 이집트 신전을 상호 비교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성막만을 말하는 거는 너무 이상한 거라는 거죠. 요거에 그냥 단순 비교도 못해서요. 2, 3만 평하고 그냥 요거를 어떻게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얘를 저기다 갖다 놓으시면 공사장 임부에 그냥 쉬는 공간 같은 거잖아요. 그럼 더 팔리겠죠? 딴 데 가서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야라고 명함 내밀 이거 안 되잖아요. 예, 내일이 예, 주일날이기 때문에 설교 부적절 용어인 쪽팔린다는 단어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요.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한테는 수많은 것이 다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거 설득하는 하나님도 힘든 거고 저런 상태로 설득하려고 하시던 하나님 진짜 용감한 분이죠. 빵을 만드는 장면들인데요. 그다음 성경에 보면 그냥 빵을 만들어야 할 땐 저런 식의 좀 더 개량화된 방법은 부자들이 하는 거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예, 이게 뭐죠? 하얀 거는 빵이죠. 예, 밑에서 불을 뗄때 돌을 올려놓고서 하면 돌이 온도를 유지하죠. 그 위에 빵이 익어가는 장면이 이게 전형적인 화덕의 모습이에요.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냐? 우리는 그냥 돌 따로 빵 따로잖아요. 근데 저 장면은 같은데 이거 집어주려면 집어주자. 옛날 방 안에 화롯불이 있었어요. 거긴 숯불도 있었는데 거기에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아들이 고구마 달라고 하는데 숯덩어리 집어줄 나쁜 아버지가 있느냐?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그렇던데요. 이거죠. 2000년 전의 이야기는 50년 전, 30년 전의 한국의 이야기는 고구마 버전으로 갈 수 있어요. 또는 군고구마 아니라 뭐죠? 군밤으로도 갈 수 있죠. 거의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저 장면인데 돌을 보면 빵이 연상되는 건 자연스럽죠. 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면은 빵이 익어가는 거잖아요. 광해로 나갔는데 돌이 뜨끈뜨끈한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야 되죠? 근데 거기 가서 가뜩이나 열받 예, 죄송합니다. 여러 형태로 열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예,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열 예, 열곱자를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게 보통 유혹이 아니잖아요. 아예 이미지가 연결되지 않을 때도 상상력 동원해서 이미지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고 아시잖아요. 근데 널리는 게 망고다. 이럴 때 나오는 게 망고땡이라는 단어가 한국에 유행을 했죠. 근데 한국 분들은 망고땡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예, 돌과 빵의 이야기 여기서 지금 화덕에 보시면 자갈을 깔아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장면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의 전형적인 화덕의 풍경이다. 저 장면 하나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악한 아버지의 비유나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야기가 그냥 느껴지는 거다. 개념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 가시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예. 저떡인데, 실은, 그, 지난주, 예, 제가 그, 인천국제공항에 28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6개월 정도, 예, 한국 땅에 입국을 못하고, 송환자 대기실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실내 공간은 햇볕이 들지 않죠. 공기가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하루에 두 끼에서 세끼 정도 햄버거와 콜라를 제공을 해요. 그냥 열린 공간에서도 콜라와 햄버거로 6개월 동안 숙성 재배되면 영어에 능통해지죠. 그죠? 그냥 뭔가 그 상식적인 삶을 살수 없게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알고 나서 가장 시리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아랍 빵과 저기는 아랍 소스가 있어요. 한국인한테는 미소가 아니라 된장이잖아요. 그들에 맞는 것을 챙겼어요. 그리고 대추야자와 거기에 곁들여서 먹는 게 양젖으로 만든 요구르트가 있어요. 그거 챙기고 한국에 한과가 있듯이 중동에도 그 과자가 있어요. 그거를 시리아께 질은 제일 좋은데 시리아 산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요르단에서 제일 예, 잘 나가는 그 회사에 과자를 챙기고 그 등등등 뭔가를 또 챙겨서 갔다가 제공을 했죠. 그 순간에 6개월 동안 굶주렸던 그 야성이 돋아지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풀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남 신경 쓸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도 인권이잖아요, 실은. 근데 그 생각 문득 나는데, 떡을 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떡 한번 떼는 거지만, 그 중동 문화는 겸상 문화예요. 격이 다르면 같이 떡을 뗄 수가, 떼질 않아요. 그래서 떡을 같이 뗀다는 것은 같아진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큰 부분은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그 나중에 떡 얘기는 다시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곡식을 사면 집에서 다 빻는데 우리는 맷돌이라고 해서 맷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아이들이 쓰는 아이폰, 아이들이 쓰는 아이패드는 싸지가 않죠. 예, 여기는 아직 못 따라오셨군요. 아이패드 사이즈가 작아도 값은 엄청나게 비싸죠. 이 부분이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던 맷돌이에요. 빤 곡식이 비싸기 때문에 안빤 곡식을 갖다가 저걸 빠는 거예요. 근데 실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요. 정규직이에요. 그거 하면 빵 30개 정도를 살 수가 있었어요. 곡식을 사다가 아침부터 빠요. 왜냐면 돈 벌면 곡식 사오는 거예요. 빠요. 계속 넘기. 이따 보시면 여러 형태지만 하여튼 빠서 저건 좀 부잣집이에요. 저건 진짜 부자예요. 하여튼 여러 형태로 빠요. 그걸 갖고서 반죽을 하면 누룩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누룩은 없고요. 대추야자나 이런 단맛 나는 것들을 조금 집어넣으면 2, 3주 지나면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이 성게나는 누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2, 3주를 묵혀둘 정도의 반죽을 갖고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죠. 가난한 사람은 부풀릴 여유가 없죠. 그날 먹는 거 만드는 것도 급하면 바로 만들면 누룩을 넣지 않으면 텁텁하죠. 또 다른 거는
아까 보셨던 식으로 돌 위에 놓고서 곡식을 빻으면 곡식에 돌도 많죠. 하여튼 그날 그걸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한 사람이 빵 서너 쪽 먹으면 6인 가족이라 했을 때 그게 하루 날품 팔아서 번 돈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야채 없이도 빵만 먹어도 그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일 먹을 음식이 아니라 오늘 먹을 거리 오늘 먹을 거리를 먹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정도면 오늘 먹을 걸 못 먹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한 끼 떼었다. 그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 때였던 거죠. 그것이 날마다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한테는 브레드라는 단어를 싹 바꾸면서 예, 브레드 피트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져서요.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했을 때 연자맷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에도 연자맷돌이 있었어요. 계속 보시면 예, 동물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없으면 저렇게 사람, 근데 여자 사람은 한국에서 사람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그죠? 숫자에 넣지 않았잖아요. 끼워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동물이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우리 장면은 이 맷돌 가는 것만 연상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저것도 연자 맷돌도 맷돌이죠. 예, 별로 충격이 안 되십니까? 근데 저 맷돌의, 연자 맷돌의 윗돌의 무게가 300kg에서 1톤밖에 안 돼요. 얘를 목에 달고서 바다에 빠지면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기준기 없으면 못 건지죠. 그 다음 시신을 건지지 못하면 장례를 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해지기 전에 장례를 끝내게 돼요. 그렇게 빠져 죽으면 못 건지면 장례가 없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면 열조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죠. 너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아예 지구를 떠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작은 자 하나 실족해 하면 스스로 돌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즉 영원한 영혼을 반납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얘기죠. 예수님의 그 이 독설이 참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너무 밋밋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버전으로 연자맷돌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2016년에 맞는 얘기는 어떤 수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몸덩어리만 인간으로 보여지는 존재를 떠올리시고서 예, 그런 자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 어디로 보내야 되죠? 그거죠? 예, 그런 거죠. 그걸 발설하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실족해 하는 자가 뭔지는 모르지만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시에 작은 자는 소자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죠. 그냥 어린아이란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죠. 신은 한국말에도 보면 소인배, 어린아이들도 소자였고요. 소인배들도 소자였어요. 어린애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20세, 일단 큰 차이가 뭐 있죠? 남자만이 사람이죠. Man is man. 영어 나오잖아요. 근데 man이 아닌 존재는 사람이 아니죠. 즉 20세 이상이 아닌 남자애들도 맨이 아니죠. 사람 아니었고요. 여자는 나이 관계없이 사람이 아니죠. 예. 그 사람이 아닌 자들을 실족해 하면 저렇게 영원한 영혼을 반납하고 지구 떠나는 게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 들으면 누가 뭐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서 완전히 깡무시당하던 존재감 없던 소자들이죠. 작은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거보다 더 파격적인 말은 없죠. 니네 잘못 건드리는 놈들은
저렇게 죽어도 싼 놈들이다. 이 느낌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대인배들이라서 이 소인의 그 이 느낌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폰이 여기 있군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네요. 여자들은 당시에 12세가 되면 12세까지는 소녀였고요. 물론 출생과 사망 신고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이건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 시대도 나오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인생은 12세가 되면 혼담이 오가고요. 12세에서 13세 사이가 처녀라 불러요. 그리고 13세가 넘으면 여자로 불렀어요. 그게 예수님 세대의 보편적인 여자의 일생이었어요. 예. 나중에 쉬었다가 그냥 몰아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소자 얘기에 나와서 그런데 사람이 아닌 존재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하인들, 여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근데 복음서에서 늘상 예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 뭐죠? 그들이죠. 혼잔치에도 하인이죠. 그들은 인간이 아니죠. 달리다 꿈에서도 12세에 된 여자아이죠. 인간이 아니죠. 또 백부장의 하인들. 로마인도 인간이 아니고 그의 하인 더 인간이 아니죠. 끝없이 그 시대의 투명 인간이었던 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병든 자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죠. 죄인이죠. 그들은 예배 드릴 의무가 없었죠. 죄인은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예배 드리던 시절인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다 투명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소수를 빼고 나서는 남자가 없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남자가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이 혁명인 거거든요. 인간이 아니었던 이들, 그들에게 비밀을 하나씩 심어주는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회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할 건 다 할 거고요. 제가 입에 이제 침이 마를 때 좀 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속에서 지금 무화과 열매만 잠깐 보고서 정리하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요. 저 이제 봄철 무화과예요. 그 다음에 그런 곳은 어떻게 되죠? 잎이 없어도 열매가 맺히면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더 튼실해져야 되죠. 그래서 모든 무화과 나무가 봄철에 저런 식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봄철에 맺는 열매를 파괴라 불러요. 성경은 박애죠. 그런 무화과가 많은 동네 이름이 벳박애였어요. 벳박애 쪽에 갔는데 그 봄철인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 당연히 튼실한 열매가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 가는 건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럴 때 그 나무는 모양만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나무였던 거죠. 생산의 능력이 없는 나무를 우리는 죽은 나무라 얘기하잖아요. 과수원에서도 그런 나무는 베어버리죠. 이게 식물 탄압이 아니죠. 생태계 파괴가 아니죠. 예수님을 비난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주 이상한 분들이 좀 있어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고 이건 종려나무죠. 대추야자고요. 올리브나무는 감람나무로 불렸고요. 그러면 성경에도 색감이 있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우슬초 겨울 되면 눈 덮인 풍경인데요. 잠시 그 요르단이나 이런 데는 하룻밤에 50cm밖에 안 내려요. 성경에 눈 폭설 쏟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우리는 안 보거든요.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요. 레바논 지역은 4월까지도 눈이 내려요. 그래서 레바논의 이름이 레바논인데 레바논이
희다는 뜻을 가져요. 아니면 우유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해의 소금 바위예요. 사해 물이 계속 출렁이면서 바위에 붙어서 저런 게 소금 덩어리가 되고요. 그럼 요거 지금 들외인데요. 들외, 야등덩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엘리사의 생도들이 들에 나가서 들외를 만나, 거기 정확히는 야등덩굴을 만나 들외를 따서 국을 끓였더니 사망의 독이 있는지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 식물은 살아있는 건데요. 저 들 외에 씨 부분만 여기 담아왔어요. 예,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보험 처리 안 되는 건데요. 심으셔도 나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이렇게 챙기셔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대로 하시면 새로운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쭉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뭐 그냥 아랍 식탁이고요. 각종 향신료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십일조 비유를 기억하세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무엇과 무엇과 무엇에 십일조는 드리면서도 정의는 저버렸다 얘기할 때 그 십일조 드렸던 것이 뭔지를 지금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다 체험하면 좋겠지만 그냥 조금씩 이렇게 챙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11조 비율을 그냥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겠지만 집에서 고춧가루 11조 계산하려면 예, 록펠러도 그 짓은 못하죠. 예. 지금 나눠드리는 박하회양 근체, 이게 기본 향신료예요. 일단 나눠드린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건 보여만 드리고 안 나눠드렸죠? 예, 이거 하여튼 만져보시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예, 이거 드시면 맛이 어떨까요? 예, 나중에 그 시식 체험단에게는 이 멀쩡한 거 하나를 잘라서 이 주염나무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야곱이 이집트 실력자를 만나고 온 아들들에게 다시금 돌려보내면서 바리바리 싸주는 게 있었죠. 즉 자기 아들 요셉인지 모르고 이거 그 어르신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 아들들에게 싸준 그 뇌물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꿀 조금이라 나와 있어요. 그게 꿀 조금이 쥐엄나무 꿀이에요. 꿀이 벌꿀만 꿀이 아니죠. 꿀만 나는 그게 다 꿀이거든요. 얼마나 귀했으면 쥐엄나무로 만든 꿀 조금을 뇌물로 보낼까. 감동이 안 되겠지만 쥐엄나무 꿀은 꿀맛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체험할 거고요. 하여튼 쭉 지나가시면 이게 시내산의 아침 풍경이고요. 홍해의 낮 풍경, 시내산의 아침 풍경. 이것도 모압 산지에 해가 뜨는 장면이고 낮에 갈릴리 호수의 장면이고요. 이 갈릴리 호수의 아침 풍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저인데 여기서 앞부분을 다시 넘어갈게요. 이게 아침 분위기예요. 멀리서부터 먼동이 틀 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기본 색감은 이 장면과 뒷장면 그 색감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무슨 색깔이 깔려있죠? 거기에 호수가에도 모닥불을 피워놨을 때 무슨 색감이죠? 온 세상에 붉은 색깔로 깔려있죠. 그리고 먼동이 틀 때 보면 호수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밤에는 잠잠하거든요. 출렁거리면서 새들도 움직이기 날개치듯 시작해요. 그 시간에 얘기가 시작돼서 어떤 얘기가 되죠? 그동안은 네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계획되지 않은 곳에 가게 될 거야. 이러면 어떻게 시간의 흐름상
날이 점점 밝아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끝나면 열린 결론이죠. 거기에 희망이 있나요? 절망인가요? 희망이 쫙 깔린 얘기죠. 근데 그거를 해질 무렵에 베드로 만나서 대화 나눈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해가 지고 질 무렵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 그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었더라. 그럼 베드로의 희망이 느껴지나요? 성경도 이런 여러 가지 색감 속에서 감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감정을 다 빼고서 글자 갖고 논쟁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신학적으로 멋있지만 그 대화 속에 담겨있을 지나간 3년 반 동안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서 그 이야기와 둘의 만남의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 느낌이 그 옛날에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그때 기억부터 호수가 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와 지금의 삶이 다 연상되는 건데 짧은 대화 안에 3년 반이 압축된 느낌을 가지면 되는데 그 느낌은 없이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쭉 지나가 보시면 예, 이게 날강에 해지는 장면이에요. 핏빛이죠. 저런 상황에서 날강이 핏빛으로 물들 때가 하루에 두 번 있어요. 언제죠? 해 뜰 때, 해질 때잖아요. 왜냐면 건너편에서 보면 이게 서쪽이잖아요. 서쪽에 지는데 서쪽에서 보면 해가 뜨잖아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 보면 해가 저쪽에 지잖아요. 날강을 사이에 두고서요. 날강의 붉은빛 색감을 늘상 접했던 사람들과 1년에 4개월이 홍수가 져요. 그래서 테라로스라고 부르는 빅토리아 호수 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붉은색 토양의 물이 범람을 하면서 나일강이 다 흡류가 되면서 그 물이 핏빛물로 3, 4개월을 이집트를 덮었어요. 그것이 범람기의 얘기예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었던 것들을 자주 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핏빛으로 물든 진짜 핏빛으로 물든 나일강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되죠. 근데 뭐 좀 심하네 올해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럼 이집트 백성들이 유독이 강팍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자일까요? 아닐 수 있죠.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해일과 지진 났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일본인 당신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면 점점점 올해 좀 심했네 해도 점점점이죠. 경험되어진 그것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일 개연성을 주기도 하지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확신을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 저도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저 모세 저 완전히 저 사기꾼한테 속지 말자라고 저도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찌라시 막 뿌리면서 모세의 선동에 속지 말라, 파라오는 각성하라 뭐 이러면서 다녔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그럴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들은 불신자고 우리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닐 수 있다. 예, 쭉 지나갑니다. 광야에 저 부분 나중에 이제 그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다시 할 건데요. 예, 양과 염소, 염소가 이동하고 있을 때 지금 머리 쳐박고 가는 것들을 주목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돌리시면 예, 붙이고 가죠. 그 다음에 보시고요. 이게 양이고요. 염소, 양, 염소. 여기서 잠깐 멈추시면요. 예, 양과 그 다음 장면 염소. 구별하는 것은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떤 분의 책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고 신적인 능력에 속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구별하듯이 주께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에 속한 것이다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쓰셨어요. 예, 다시 반복하시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다 하는 거죠? 예, 가시겠습니다. 글로 본 분들은 그렇게 해요. 실물은 아무 고민 안 해도 돼요. 다시 앞으로 가시면요. 이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저풍경이에요. 호주, 뉴질랜드의 스위스의 그 푸르른, 예, 잔, 그 푸르른 초원에서 물 많이 먹은 풀 뜯어먹는 양들의 이미지를 버려라 이거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저 장면이고요. 그냥 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이 모아져 있으면 그건 귀한 물이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서 물 엄청 부족한 곳에 맑은 물이 아니라 물 자체가 귀한 곳이 있잖아요. 천물은 거기 보면 상당히 맑은 물이죠. 막 내린 빗물이 모여서 형성된 웅덩이거든요. 예, 가시면 그 양털, 양젖을 짜줄 때 앞에 다시 오시면 얌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털 깎는 자 앞에 순, 그 얌전한 양 아까 보셨죠? 근데 발과 앞발, 뒷발 다 묶어놨거든요. 얌전한 건가요? 안 얌전한 건가요?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놔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면 목과 목을 이렇게 어긋맞게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양이 상당히 순하죠? 예. 순해서 순한 게 아니라 순하지 않으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적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예, 다시 넘어가시면 요 글자, 요걸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감각되어지고 그것이 일상에서 구현되는 과정들, 그것이 이제, 예, 아주 어려운 얘기를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저런 식인데, 실상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 기독교 신학적인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잖아요. 예, 뭐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아까 그 저기 향신료 하나씩 받으셨어요? 그거 10분의 1을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11조 충실하시려면 그 조미료를 음식, 모든 음식에 자기 다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회향이고 한쪽은 근체였어요. 기본 조미료인데 그거 넣고서도 10분의 1을 계산하면 전자저울이 없어도 있어도 저거 계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꼼꼼하고 율법에 충실을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여러분들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짠 단위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 내던 그분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기특히 여기신 거죠. 예,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치면 고춧가루와 깨소금에 11조를 드리면서도 이웃에 대한 배려는 말아먹은 자들아. 이, 예, 트리플 X. 3년 지났다, 얘들아. 뭐 이런 얘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철학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이야기를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초현실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일상에서 적용할 만한 것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좀 허한 느낌들을 갖게 됐었는데요. 예, 쉬셨다가, 10분간 쉬셨다가, 예,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